내려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절 제7주 어버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5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어버이 주일과 온가족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드리는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주일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바람 앞에 등불 같던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사 남북 정상회담을 열게 하시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인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 간절히 원하고 끼는 다가올 북미 정상회담을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큰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2,500만 북한 동포들도 주님을 섬기는 축복으로 마침내 온 국민의 소원인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온 세계 선교 12개 선교센터 중 첫 번째 선교센터의 문을 시애틀 리누드 지역에 열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로고스 라이프 교회에서 37명의 선교팀원들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뜨거운 눈물과 감동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모든 대원들이 체험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박성진 목사님과 한민정 사모님을 축복하시고 북미 지역에 죽어져가는 원주민들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시며 성락성결교회 다음 세대의 글로벌 출구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하 영화회부터 싱크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관들을 축복하시고 섬기시는 교사와 모든 사역자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사 모든 교육기관들이 더욱더 부흥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 살아가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께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뜨겁게 감동하마 받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성령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로 찬양하는 갈보리 찬양대와 연주자를 축복하시고 이름 없이 헌신한 모든 봉사자를 축복하시며 이 시간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고 또 마음에 있는 소원들 넉넉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인사들 나누며 축복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어르신들 건강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보리 찬양대, 네,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우리 싱크 청년부에서 어르신들에게 우리 꽃을 달아드렸는데 늘 가정에 부모, 자녀 화목하고 또 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 12면에
오늘 2부 예배 때 유아 세례받는 아이들 사진이 나와 있어요. 참 아주 이쁘게들 잘 나왔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주보 구면을 보시면 제5차 성지 순례 다음 주간 화요일에 출발합니다. 우리 류명식 장로님을 단장으로 해서 목회자들과 또 모두 다 해서 40명 조금 넘게 그렇게 참여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8면에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선교센터 설립이 됐습니다. 37명 우리 탐방팀이 조남일 장로님을 단장님으로 해서 북미 선교부장이시죠. 그래서 지난 주일 5월 6일에 시애틀 리누드에 설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거는 바로 설립 예배를 드리고 설립 예배 참석한 서북부 지방의 구자민 지방 회장님부터 또 주한준 목사님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또 우리 탐방 팀들 또 오신 분들 같이 사진 찍은 거고요. 그리고 8면에 나온 거는 그 설립 예배 또 그 상황에 대해서 한국 성결 신문에 기사가 난 거 그거를 여기에다가 실어놨습니다. 애써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쭉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하고 선교적인 교회가 잘 세팅되어야 되겠고 첫 번째 목표예요. 두 번째는 오레곤주, 워싱턴주, 브리티시아, 컬럼비아주, 세계주의 북미 원주민 선교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세계로 진출하는 영어권 센터 구축 이 세 개가 사역 비전입니다. 특별히 영어권 센터 구축을 위해서 올 가을쯤에 여름 더위 지나고 내년 여름에 여기 선교센터에 한 달 뭐 정도 영어도 공부하고 또 신앙도 훈련 받으러 갈 우리 아이들 팀을 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8개월, 10개월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영어도 공부하고 기도 훈련도 하고 그리고서 이제 내년에 1차 팀이 갈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면 보시면 우리 교회 강한일 목사님이 책을 한 권 펴내셨어요. 신학연구선대 평신도들이 읽어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이 평이한 문체로 쓰셨기 때문에 본회퍼 참 유명한 분이죠. 우리 서점에 그 책이 있으니까 많이들 사서 또 읽어주시면 신앙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보 4면에 올해 단기 선교 일정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또 의료 선교팀 사역이 있고 또 지금 북미 탐방팀은 이제 끝났고요. 기도해 주시고 또 부장, 부감님들 애써주시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밑에 부서, 기관, 정기 모임 참고하시고 3면 한번 보시죠. 오늘 2부 예배 때 유아 세례 있고요. 그리고 꿈송이 이제 6월까지 6월 중순까지 계속되죠.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신도 인문학 독서 모임 진행 중에 있고요. 공동체장 훈련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로 해서 훈련은 마무리하고 후반기 적절한 때 공동체장 제도를 운영을 할 겁니다. 교구마다 VIP 초청 예배를 쭉 진행들을 하시는데 오늘은 1교구가 낮 12시 반에 2부 예배 끝난 뒤에 모임이 있습니다. 기관위원회 소식 쭉 보시되 더 나눔 부에서 꽃처럼 아름다운 캠페인 매년 하는 것인데 우리 지역사회랑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동네 교회로서 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이로스 중창단에서 CD를 출간했고 또 배포하시면서 성도님들이 찬조해 주신 220여만 원 장학금으로 기증했고요. 그리고 CD가 2층 서점에 더 있습니다. 이거는 판매용이 아니에요. 그냥 배포용인데 필요한 분은 2층 서점에서 구하실 수 있고 그러면서 뭐 얼마가 되든지 간에 조금 찬조금 내시면 그거는 전액 장학금으로 쓰입니다. 카이로스 중창단 애쓰셨고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중창단 또는 찬양대들 CD 뭐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제가 모르겠는데 여건이 되시는 대로 또 그런 것도 자꾸 하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유럽 선교부 부원 모집하고요.
그 밑에 교계 교단 소식 또 교우 동종 축보시는데 출산하신 가정 권영민 목사님 내외가 둘째를 얻으셨어요. 크게 축하합니다. 박태근 정나림 부부 딸 얻으셨는데 우리 또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출산을 하면 우리 남편들이 출산 육아 휴가를 우리 전에 김은 목사님부터 두 주간씩 그렇게 가졌는데 우리 권 목사님도 출산 육아 휴가 갔습니다. 결혼 소식 있습니다. 박종정 군 그리고 김민희 양 우리 김상수 안수 집사님이 엄영순 권사님 따님이에요. 네, 여기 사진 나오죠. 결혼합니다. 19일 토요일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또 김재혁 군 최다영 양 우리 교회 양순덕 권사님 따님이십니다. 역시 19일에 결혼하는데요. 강릉에서 결혼하고요. 그리고 버스 출발 시간 그날 오전 9시 20분 성수역 1번 출구에서 버스 출발하니까 또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강릉 동해바다도 한번 보시고 그러시면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천하신 분 계십니다. 손창국 집사님, 장수경 권사님 부친이신 손인식 성도님 또 거기에 손주들 조남이 나와 있는데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싱크 소식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복을 주시고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영육간에 풍성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보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오늘 제가 설교할 설교 내용하고 찬양이 아주 잘 맞는데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말씀 봉독도 참 잘 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쓰는 단어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또 정겹고 참 좋은 단어, 그런 단어를 이렇게 꼽아라 그러면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뭐 두 개나 세 개 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런 통계도 있는데 그러면 당연하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엄마,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아빠들은 조금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아빠들보다는 엄마는 어느 민족에게나 아주 정겨운 이름으로 그렇게 제일 좋은 단어로 그렇게 꼽힌다고 그래요. 근데 두세 개 그런 단어를 꼽는다면 그 중에 또 하나가 가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참 소중한 말이죠. 그리고 이 단어처럼 중요한 게 사실은 몇 개 없을 것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가, 그거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한 문장을 얘기하면 거기에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가정은 창조의 복입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써 존재하는 모든 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 창조의 섭리, 창조의 복, 그러면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그렇게 해놓으셨다.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원래가 본디가 그런 거다. 근데 이거를 감히 누가 또는 어떤 존재가 이거를 거역하거나 꺾거나 또는 변형시킬 수 있겠어요? 원래가 그런 것. 이게 창조의 섭리 또는 창조의 복인데요. 가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둘을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맺어주셨고 그리고 그 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복을 주셨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낳고 또 결혼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 타락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죄악으로 세상이 더럽혀지기는 해요. 세상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문, 그러니까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에 주신 복, 그거를 하나님이 계속 지키십니다. 창세기 4장, 5장에 두 갈래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는 죄악으로 망가지고 더 타락하는 족보예요. 이게 이제 가인 쪽의 족보지요. 근데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셋 이렇게 이어지는
믿음의 족보, 믿음의 가문,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보를 지키십니다. 어쨌든 가정, 그것은 창조의 복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창조의 복을 놓치는 거예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묵상하면서 이게 창조의 복이어 섭니다, 이거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이미 큰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창조의 그 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는 아주 가장 커다란 영역,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 그거는 세 가지입니다. 가정, 그리고 사회, 교회 이렇게 되죠. 뭐 순서는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가정, 교회, 사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 하잖아요. 가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 생활이 있죠. 제가 가정이 창조의 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정은요, 사회의 기본 단위고 사회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경험하는 최초의 사회가 바로 가정이지요. 아이는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를 경험하면서, 말하자면 그게 작은 사회지요. 또 형제간들이 태어나면 또 형제간들과 더불어서 인간관계를 경험하면서 가장 작은 사회를 최초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요, 원형이요, 그리고 최초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가정의 의미가 더 깊죠. 그래서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가정들이 있으면서 건강한 사회가 형성되고요.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 것을 뭐 상담이나 이런 데서 역기능 가정이라 그러지요. 역기능 가정,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정. 가정이 뭐 마땅히 가정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그렇게 기능해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거꾸로, 역으로 기능한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역기능 가정. 그러면 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범죄자도 되고, 그래서 사회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회적인 것을 조금만 생각해봐도 야, 가정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인간 집단이 가정, 사회, 교회라 그랬잖아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교회를 말씀드릴 차례죠.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최초에 아담과 하와 이 둘을 부부로 맺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겠죠. 그런데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그 창조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서 생긴 최초의 가정, 이거는 교회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고 태어나는 자녀들이 있고 다른 피조물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창조의 주님께서 같이 계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바로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곳,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그거는 교회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교회를 만드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가정은 뭐 누구에게나 다 중요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가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가정, 교회,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한 흐름으로 보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죠.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정에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가르침, 진리의 흐름으로 보면 교회가 먼저고 그게 가정으로 흘러요. 그런데 구성으로 보면, 그러니까 현상적인 사회적인 구성으로 보면 사람은 태어나서 가정에서 먼저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단위로 해서 그리고 교회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적인 가정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죠. 어쨌든 교회, 가정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나중이냐, 이거는 보는 각도에 따라 틀리고, 사실은 뭐 많은 교회들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교회 같은 가정, 또는 가정 같은 교회, 뭐 참 좋은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정을 만드셨고 그리고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가정의 축복은 본질적으로 그 내용이 뭐냐? 제일 첫 번째가 남편과 아내입니다. 부부관계가 가정의 축복에서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부모, 자녀. 그러니까 자녀의 복은 가정의 축복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녀를 못 낳는 그런 부부도 내외도 또 요즘 들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적인,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자녀를 어렵사리 얻기도 하죠. 의료적인 도움, 또 의학적인 그 조치들은 그거는 하나님의 신유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유의 축복을 구한다고 하면서 의료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광신입니다. 그거는 맹신입니다. 의료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요. 넓게 보면 신유의 축복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자녀를 얻지 못할 때 뭐 시험과 낙이나 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를 얻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자녀를 못 갖는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지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출산으로 해서 자녀를 얻지 못하는 경우 그때에 가슴으로 자녀를 낳는 방법도 있지요. 그게 바로 입양입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입양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데 서구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사실은 입양이 상당히 우리보다 더 자연스럽습니다. 입양은 하나님의 섭리, 가르침으로 보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보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 서구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부부 사이에서 난 아이가 있는데도 또 입양하는 그런 가정도 여러 가정을 제가 본 것도 그렇고 그런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가정과 연관해서 젊은 내외가 부부가 말이죠. 아, 우리는 자녀는 안 가질 거야. 이거는 비성경적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어쨌든 가정의 축복, 부부관계 이게 더 근본적이고 그 다음이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죠. 근데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거기에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관계가 더 복되고 더 풍요롭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부모 자녀 관계가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다른 주변 가정들이 야, 저 가정은 부모 자녀 관계가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하다, 부럽다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복, 뭘 보면 그걸 알 수 있나? 특별히 창세기 말씀, 창세기 1장과 2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정에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그거를 성경 문맥에서 알 수 있어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창조의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엿새째 되는 날,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셔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드린 설교 말씀에서요, 사람을 창조하셨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얼른 생각이 드는데 그게 바로 가정이거든요. 그렇게 그 성경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만드시고 부부로 짝지어주시고 그러면 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났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걸로만 하면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이렇게 되는데 성경이 족보 기록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사건 기록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하루하루의 일을 다 일지 기록한 성경은 그런 책은 아니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 외에도 수없이 많은 아들들이 생겼고 수없이 많은 딸들도 낳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가정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셔요. 그 이유는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생겨나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준비를 하잖아요. 손녀, 손자가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벌써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 손녀, 손자가 소중하니까. 어떤 중요한 분이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오신다. 그러면 준비하지요. 집안 청소도 해놓고 또 중요한 손님이 집안에 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다 보면 눈에 전에는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 여기 먼지도 좀 털어내고 아 이것도 좀 새로 바꿔놓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일수록 소중한 것일수록 준비를 하고 그리고 미리 이렇게 저렇게 환경을 조성해 놓습니다. 왜 사람을 마지막 날 창조하셨을까요? 왜 가정을 제일 나중에 창조의 순서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저런 준비를 다 갖춰 놓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그거를 볼 수 있는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맺어주시고 그리고 이루어 놓으신 그 가정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면 야 하나님은 가정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내가 어디에 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사람이 경제적인 여건 이게 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경제적으로 뭐 아무런 구애됨이 없다. 경제적으로 얼마든지 넉넉하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 가정이 살기 좋은 제일 좋은 곳을 골라봐라. 한번 그런다면 머릿속에 어떤 장소를 떠올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아 그러면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강남이지 아니면은 아 말할 것도 없이 어디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하여간 돈 문제, 경제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 손녀, 손자들을 위해서 제일 살기, 거기 살면 제일 좋겠다.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 통틀어 보십시오. 바로 지난 주일에 미국 서북부 시애틀 리누드 거기에서 한 2시간만 올라가면 캐나다 밴쿠버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그곳이고요. 거기서 바로 내려오면 오레곤주 거기는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노후에 많이 와서 산다고 그래요. 자연경관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알프스 스위스 그런 데처럼 아름답습니다. 뭐 하여튼 거기 포함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곳 꼽으면 뉴질랜드 꼽히고 스위스 꼽히고 뭐 꼽히는 데가 있죠. 북유럽도 꽤 많이 꼽히고 하여간 경제적인 면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어디에 살았으면 좋겠다. 한번 지금 마음껏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저도 생각하면서 야 그렇다면 그렇게 선택권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여기가 좋겠다. 근데 잠깐 고민이 되네요. 한 군데만이 아니라서 한 서너 군데 되네요. 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1년에 한 두세 달씩 뭐 돌아가면서 살지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 날이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옵니다. 우리 교회가 미션센터 세웠잖아요. 그럼 미션센터 유럽에도 세우고 또 저 아프리카에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갈릴리 호변에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은퇴하시고 왠지 비행기 값이 들고 뭐 이래서 문제지만 뭐 요즘 뭐 몇 년 저축해서 뭐 해외여행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몇 년 이렇게 저축해서 비행기 값 마련해서 미국 시애틀 가서 거기에 우리 선교센터에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하면서 한 두어 달 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갈릴리 가서 갈릴리 호변에 있는 말씀 묵상의 집에서 한 두어 달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갈릴리 호변을 거닐기도 하시고 갈릴리 호변이 예수님이 계셨던 곳, 예수님이 배 타고 지나셨던 곳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사랑스러우면 그냥 뛰어들어서 수영도 하시고 예. 사랑하신 여러분 가장 살기 좋은 곳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선택하라 그런다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아끼시는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야, 이 귀한 아이들을 어디에 살게 할까? 그리고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서 사람을 거기에, 최초의 가정을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그리고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는 이상향. 그러면 서구 문화권에서는 그게 에덴 동산인 거예요. 뭐 중국 이렇게 해서 하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그걸 가리켜서 무릉도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뭐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이게 문화가 다 지식이 다 통합됐으니까 그야말로 대표 선수를 하나 꼽으라 그런다면 에덴 동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가정을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얼마나 아끼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최초의 가정을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복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아름답고 행복한 곳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물리적으로 캐나다 밴쿠버든 뉴질랜드든 아니면 서울 어디든지 간에 이렇게 물리적인 장소를 얘기했는데 사람이 제 아무리 좋은 물리적인 장소에 살더라도 부부간에 싸우고 등 돌리고 살면 행복하지 않겠지요. 부모 자녀간에 의가 상했으면 행복하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장소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그거를 포함해서 가족의 아름다운 관계 시편 128편에 나오는 것처럼 또는 아름다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거 영적인 관계를 다 포함해서 그래서 가장 살기 좋은 것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제가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 성경에 그 묘사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근데 읽을 텐데 이걸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자, 에덴 동산을 한번 충분히 상상을 해보세요. 야, 그곳이 어떤 곳일까? 한번 천천히 제가 읽을 텐데 그걸 들으면서 상상해 보시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내 가정, 우리 가문이 살아가는 인생의 시공간이 이 에덴 동산 같게 하옵소서. 그런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소원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가정마다 살아가는 모든 시공간이 에덴 동산에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하실 것은 에덴 동산 그 본문을 제가 읽을 텐데 굉장히 좋아요. 참 좋습니다. 제가 묵상하기론 100%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성도들이 에덴 동산 생각하면 굉장히 좋고 그런데 온갖 아름다운 열매들 또 강이 흐르고 그걸 상상해보면 무지무지하게 좋죠. 어느 도시든지 그 도시가 아름다우려면 세계적인 도시가 되려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시에 강이 흘러야 돼요. 에덴 동산에 거기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보통 성도들이 에덴 동산 생각하면 요거는 아닌데 하고 하나가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 걸리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내 가정 가문이 에덴 동산 이런 시공간에 또는 정신적인 영적인 이런 시공간에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다 좋은데 뭐 하나 걸리는 게 혹시 있나? 그걸 한번 주목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봉독합니다.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여러분 이 문장에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일구셨어요. 하나님이 그 작업하실 때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야, 아담 하와 그 아이들을 여기에 살게 해야지 그러면서 야 이렇게 집 지으면 그 아이들이 좋아할까? 아, 강은 어디로 흐르게 할까? 얼마나 행복하게 하셨겠어요? 에덴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이거를 자세하게 묵상하면 강 하나가 에덴 어디에서 발원이 돼서 시원이 돼서 흘러요. 근데 에덴이라는 그 동산 거기에서는 강이 그 동산 가운데를 흐르면서 에덴이라는 곳을 거의 다 지나서 네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묵상하면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이 비손강이 흐르는 그 주변에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부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면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얘들아,
우리 사는 이 동네 저 끝머리 가면 이 강이 네 개로 갈라진다. 그 중에서 너희 비손강 알지? 그 강을 쭉 따라가면 거기는 아주 찬란한 황금이 나오는 지역들이 있어. 거기에서는 향료도 나오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을 동네 끝에 가서 비손강이 쭉 흘러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설렜을까요? 아, 나 크면 저기 한번 가봐야지.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성경에서 구스라고 나오면 사실은 오늘날의 아프리카 쪽의 이디오피아를 말해요. 근데 성경에 이 창세기의 기록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아주 굉장히 멀리까지 흐르는 그런 강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네 개 강 중에서 가장 긴가. 엄마 아빠가 얘기해 줬을 거예요. 얘들아, 우리 동네 바깥에서 강이 네 개로 갈라지잖아. 그 중에서 기혼강 알지? 그 강이 제일 길어. 그 강은 아주 멀리 간단다. 그 강은 저기 바다 건너 또 다른 데까지 간단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들 중에 본래적으로 막 호기심이 많고 그런 아이는 나 크면 거기 한번 가볼래. 그래서 거기로도 사람들이 흩어졌을 거예요. 두 번째 강까지 말씀드렸죠.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은 오늘날 그대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 충분히 상상이 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 아들, 딸, 손녀, 손자가 살아갈 곳이 에덴 동산 같기를 기도하셨겠지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되실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사람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제가 드린 질문, 여기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데 거기에서 강 주변에 나무가 자라고 온갖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고 그 열매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에덴에 대한 묘사 가운데 뭔가 하나 걸리는 게 있죠. 그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표현 자체도 죽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2장 17절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대한 그 아름다운 동산, 참 강이 흐른다 이 한마디로 그림처럼 머릿속에 연상되는 그 아름다운 동산, 그 분위기를 깬단 말이에요. 뭐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흔히 선악과 이렇게 표현하는 그게 분위기를 깨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거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창세기 2장 그리고 3장으로 쭉 이어지는 스토리를 알고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한번 시간을 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거기에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들들, 딸들이 태어나서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린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그러면서 에덴 동산은 참으로 행복했을 거예요. 그때의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선악과를 볼 때 불길한 예감을 느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선악과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 왜 하나님이 괜히 그런 건 만드셔서 괜히 그냥 일부러 그렇게 해서 왜 사람을 힘들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본래 뜻, 그게 이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해라. 예배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영원히 복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선악과의 뜻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되 사람을 으뜸으로 만드셨잖아요. 제일 귀하게 만드셨잖아요.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했다. 이거는 사람만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게 얼마나 뛰어나게, 얼마나 으뜸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기를 천사도 부러워한대요. 우리 사람을 말이에요. 천사도 흠모한다. 천사도 우리 사람, 저 사람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꼭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교만해지면 망합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보다 돈 많이 버신 분들 계십니까? 유별나게 돈 때문에 교만해지면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더 많고 가방끈이 긴 사람 있습니까? 축복이죠. 근데 교만해지면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외모가 더 출중한 사람 있습니까? 가문이 더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교만해지면 바로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압살롬은 참으로 외모가 수려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헤어, 이 머리가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대요. 근데 그게 나뭇가지에 걸려서 그래서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란하고 당신을 닮은 존재로 그토록 소중하게 그토록 정성들여 만들었는데, 그런데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꼭 하나는 주의해야 돼요. 교만을 주의해야 돼요. 자, 교만해지면 죽는다, 망한다. 요거를, 이거는 부정적인 표현이고, 이거를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사람에게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경외해야 돼. 그러면 너희는 참으로 복되게 살 수 있을 거야. 하나님 경외하는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심장은 주일 성수 주일 예배, 예배의 기둥은 수요 예배. 이 두 가지 예배의 중심이 잘 잡혀서 살면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편 128편에 보면 가정 가문의 복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경제적인 복, 물질적인 복이 나오고요. 정신적인 인간관계의 복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복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체, 정신,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죠. 영혼, 육. 시편 128편에 보면은 가정 가문의 축복이 이 영혼육의 축복이 종합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 축복이 가문 대대로 이어진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교만 그거 하나만 주의하면, 이거는 부정적인 표현이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경외한다, 예배한다, 이것만 늘 꼭 붙잡고 살면 최초의 사람, 최초의 가정은 계속해서 강처럼 아름답게 복에 흐르는 그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거기 교만에 빠진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에덴 동산은 그래서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래가지고 불길하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결혼 주례를 했는데 결혼 주례에 신랑 신부가 예물 교환 반지를 서로 끼워줬어요. 근데 신랑 신부가 반지를 서로 끼워주면서 또는 상대방이 나에게 반지를 끼워줄 때, 야, 불길하다. 이제 꼼짝없이 잡혔네. 이제부터 고생 시작이구나. 그래요? 신혼부부가? 결혼하는 부부가? 아니잖아요. 반지 상대방이 끼워주면서 상대방이 내게 반지 끼워줄 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 거잖아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바로 그 나무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에덴 동산은 총체적으로 아름다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게 있어서 더 아름다워요. 그런 사랑의 징표, 정표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이 이렇게 좋아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강처럼 흐르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 가운데서 한 가지만 생각하면 그림처럼 전체가 이렇게 끌려와요. 그게 바로 강, 강이에요.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마을에 강이 하나가 중심을 이렇게 저렇게 구불구불하게 흘러요. 강가에서 사람들이 발도 담그고 강 주변에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과실수들이 있고 그건 보기도 좋고 보기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다 그랬어요. 보면서 행복하고 또 따서 먹으면서 참 행복하고 그렇게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서 동네가 끝나는 곳에서는 네 개로 강이 나눠지면서 온 세계를 축복의 흐름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네가 복 자체가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창세기 12장 3절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놓는 가정은 에덴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시편 128편 가정 가문에 대한 축복에서 제가 적어도 성경 알고 있는 지식에서 가장 으뜸인 이 시편 128편을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이 128편,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축복,
그리고 정신적인 축복, 그리고 물질적인 사회경제적인 축복이 이 삼박자가 종합적으로 나오는데 이 삼박자 축복이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주님을 경외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바로 선악과의 뜻이에요. 그게 1절에 나오고 4절에 나오고 시편 128편을 어떤 음악으로 본다면 이게 주선율이에요. 또는 찬송가 이런 데 보면 후렴이 있잖아요. 이게 후렴이기도 해요.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모든 가문에 시편 128편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표준 세번역이에요.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경제 물질적인 축복이죠. 집 안방이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가족관계, 정신적인 축복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선율이 또 한 번 나오네요. 주님을 경외한다. 주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시온의 복, 예루살렘의 복, 영적인 축복이죠.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여러분의 가정 가문 이런 복으로 내내 복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서 복이 주변으로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간절한 소원을 갖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주 앞에 맡기면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조용한 목소리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혹시 여기에 계신 일부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요즘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내외간에 심각하게 관계가 틀어진 분 혹시 계십니까? 부모 자녀 사이에 관계가 틀어진 어떤 그런 가정도 계십니까? 요즘 가정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서 고민하고 또 애태우는 그런 가정들도 계십니까?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이 시간에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교만을 이거를 분별해야 돼요. 교만을 분별해서 그거를 잘라버리기 전까지 행복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행복은 없습니다. 교만의 뿌리, 그게 바로 뭐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의 뿌리예요. 뿌리를 안 뽑는데 그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뿌리에서 또 나오잖아요. 근원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죄의 원형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주의 거룩한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각자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안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더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각자가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제 가정 가문이 걸어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 여정, 거기에 에덴 동산을 부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 가문, 에덴 동산, 그 시공간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 주여, 축복하옵소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겸허하게 순종하며 또 사모하며 올린 기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 순서지에 보면 온 가족 예배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어요. 1페이지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559장 4절의 봄바람 부르며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자,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 삶의 여정에서 복음의 순례자로서 기도 올립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말씀 삼 공동체의 평화와 사랑이 큰 강이 되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온 세계 선교에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철의 봄바람 찬양합니다. 이 찬양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사가 내 가족 가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철의 봄바람 것을 저희는 압니다. 어느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마지막 저 하늘에 가서 아버지 보내주신 세상 소풍 참 아름다웠어요. 행복한 소풍이었습니다. 소풍 짱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살기도 시간이 부족한 세상, 이웃을 배려하며 함께 행복을 나누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세상에서 죄악에 물들고 교만에 휘둘리고 또는 악의 악과 짝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들, 딸, 손녀, 손자, 가정, 가문마다 복되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 그런 저희의 간구를 담았습니다. 11조 감사 주일헌금, 선교 장학 건축, 특별히 지난 주일에 세운 시애틀 리누드의 로고스 라이프 교회 희년 선교 센터, 하나님이 그 사역을 위해 드리는 예물 헌신 기도 축복하옵소서. 소울 사역을 위해 드리는 헌신 헌금 축복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축복 통행하시는 역사가 하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가문마다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